스 강사를 시작했고요. 스피치를 하면서 보이스가 좋다고 들었는데 좀 더 강의 시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. 이미지는 강한데 목소리는 부드러운 부분이 장점이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강약 조절이나 강의 시 임팩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? 하셨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CS 강사 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? 생명보험사의 고객센터 쪽에 일했습니다. 아, 목소리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아나운서 분위기가 안 맞아요. 이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? 아,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. 전혀 하지 않았고요. 예. 고객센터 쪽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경력은 있긴 한데 원래 하고 싶었던 게 CS 강사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해놓고요. 메이크업 자격증이나 관련된 부분들.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. 10월부터 계속 박람회나 그런 강의를 했는데 글쎄요. 조금 임팩트가 없다라는 걸 제가 느껴서 그냥 부드러운 조곤조곤 아까 다 하셨던 것처럼 신뢰감 있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. 아니 좋아요. 그 대신에 하나만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실 것 같은데 반전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현재로서 있는 거 아닐까요? 어떤 매력이? 그러니까 현재로서 반전 매력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게 보기에는 되게 강해 보이고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얘기를 해보거나 그러면 되게 부드럽고 신뢰감 있고 이렇게 조근조근 말하는 게 현재로서는 반전 매력이긴 하지만 그건 반전 매력이 아니죠. 제가 말하는 반전 매력이 망가지는 거. 요즘 그런 트렌드가 그래요. 진짜 스타 강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데 더 뜨고 싶으시다면 내려놔야 돼. 아줌마처럼 수다처럼 수다스럽게 트로트도 부르고 강의 중에 그런 강사가 있거든요. 깜짝 놀랐어요. 무대 딱 올라갔는데 사람이 싹 달라지는 거야. 이 앉아있는 모습과 이 올라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. 오 하는데 너무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본인이 망가지더라고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뢰가 가요.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 망가지면 신뢰가 가요. 망가진 얼굴이 계속 망가지면 싸 보여. 제가 잘 망가지거든요. 근데 싸 보이세요? 그래서 아까 막 망가졌잖아요. 그러니까 오 이럴 수 있죠.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. 많이 망가져요. 이렇게 강의 중에. 네. 예, 그런 걸 노력을 해보세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망가지려면?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려면, 네. 그 개그맨들 프로 있죠? 아, 네. 그걸 의도적으로 많이 보시고, 일부러 이제 대학로에 그 개그코 선택한 거 있죠? 돈 내고. 가서 몇 번을 보세요. 같은 공연을 몇 번을 보세요. 같은 거를. 그러면 이 웃음 포인트가 나와. 그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웃기는지. 그거를 느껴보세요.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먹어봐야 요리할 수 있듯이 사람을 웃기는 게 이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노력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. 제가 그렇거든요.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. 어느 타임에 웃는지. 근데 희한하게 그 타이밍이 있어. 그 타이밍 반드시 웃어요, 사람들이. 제가 그 강의 중에 그게 있어요, 코드가. 반드시 웃어요, 거기서는. 준비해놨거든. 연구를 한 거예요. 철저하게 계산된, 개그맨들도 그래요. 철저히 계산하는 거야. 여기서 웃을 거라는 준비를 해놓고 딱 터뜨리거든.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강의 중에 나와. 근데 시간이 걸려. 근데 노력을 해야 돼. 도움이 좀 됐어요? 네. 네 감사합니다. 예. 아, 그리고 홍은희님은 이런 그 강사협회가 됐든 무슨 모임이든 많이 나가셔야 돼요. 프리랜서가 됐으면. 그리고 그런 적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협회에 명강사 육성 과정 같은 거 있어요. 2박 3일 과정. 저도 가서 돈 내고 들어서 들었어요. 그랬더니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야. 이쪽도 듣고 저도 돈 많이 들었어요. 강사 과정 많이 다녔어요.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야. 거기서 소개가 나와. 프리랜서는 영업사원을 많이 만들어야 돼. 내 패밀리들을. 그러려면 써야 돼. 과정을 들은 데 막 가보세요. 2박 3일, 1박 2일짜리 뭐 로젠탈이 좋고요. 강사협회 이렇게 몇 개 있어요. 그다음에 갑자기 거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안 나네. 내가 나 요즘은 이제 저를 못 불러요. 이제 비싸져가지고 옛날에 되게 너무 많이 러너코리아 아시죠? 러너코리아 그, 아예 딜을 하세요. 러너코리아 가서 수강을 하시면서 거기 좀 들으면서 나 여기 한번 과정 만들고 싶어요. 막 그럼 거기서 열어줘요. 어차피 5대5로 갈라먹거든.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루트를 넓혀라 가셔야 돼요. 프리랜서 영업을 하셔야 돼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
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